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금 세법 개정안 연말이기 때문에 한번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법의 흐름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절세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7월 달에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됐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현재는 국회 본회의만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 이게 이제 확정이 될 거고, 확정이 되면 2024년도 1월 1일부로 바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 가지 좀 바뀌는 부분들이 안들이 나왔지만, 그래도 가장 이슈가 된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 내용하고 제가 이제 금융 쪽을 이제 주로 담당하다 보니까 절세 상품이라든가 이런 부분 위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직계 비속으로부터 받아야 되고요. 부모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공제 한도는 1억 원. 근데 만약에 성년자녀 같은 경우는 일반 증여 공제가 5천만 원이겠죠. 그래서 10년 내로 이제 증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각각 1억 5천씩, 신랑 신부 1억 5천씩에서 이렇게 받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혼인 신고일, 결혼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혼인 신고일 기준으로 전 2년, 후 2년, 그래서 4년이 된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반환 특례 같은 경우는 이제 혼인 공제 적용을 받은 재산인데, 근데 요게 이제 혼인을 할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을 하게 되면,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다시 반환을 했을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이거는 이제 상증법에서 일반적인 증여 내용하고 동일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산세 면제 및 이자 상당액 부과, 이두 가지 내용입니다.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을 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이거는 이제 확정 판결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각각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와 기한의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가산세를 면제를 해드리지만 이자 상당액에 대해서는 부과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요게 이제, 국회에서 여야가 지금 거의 다 합의점이 있는데, 요거 이제 뭐 출산의 내용을 집어넣느냐, 이제 뭐 그런 것만 좀 남아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노후연금에 대한 소득, 사적연금, 연금저축하고 IRP, 그다음에 이뭐 세율 같은 거 관련돼서는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고, 위에 카드 남겨드릴 테니까 그 내용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요게 이제 연금 수령 시점에서 1200만 원 이하로 돼야지만 분리과세가 되고, 요게 이게 넘어가게 되면 이제 종합과세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종합과세로 가게 되면 이게 이제 차후에 노후에 어떤 건강보험 피부양자 박탈이라던가 그런 내용하고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내용 참고하시면 되고요. 한도를 300만 원 해서 1500만 원으로 이제 상향 조정하는 부분이고요. 주택청약 종합저축 같은 경우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까지 근로소득 공제를 해줬었는데, 요거를 이제 300만 원으로 한도를 상향을 한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기타 금융상품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청년형 장기 펀드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가입 후 3년 이내에 요거를 해지를 했을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을 했었는데, 개정안에서는 요거를 수익률이 나빠서 갈아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전액을 전환을 했을 경우에는 보유기간 합산이 3년 초과 시에는 추징을 안 해준다, 안 한다라는 그런 내용인 거고요. 적용 기간은 1년 연장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장병 내일 준비 적 같은 경우도 내용은 동일하고, 요거는 3년 연장을 했고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같은 경우는 이게 2년 연장을 해줬고, 공모리츠하고 이제 부동산 펀드 과세 특례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3년 이내에 환매나 해지 시에는 감면세액을 추징을 했었는데, 다른 공모리츠라든가 부동산 펀드로 전액, 마찬가지로 전액 이전을 했을 경우에 보유기간 합산 3년이면 초과 시에는 추징을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그렇게 뭐 국회에서 뭐 통과가 안 되고 그러진 않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어쨌든 요게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12월 달에 통과가 된다 그러면, 이제 확정이 되면 제가 그 내년에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 되실 만한 파트별로 요거를 정리해서 영상으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소개 감사드립니다.